전강의 구체적인 실례들을 좀 많이 들었더니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조금은 이제 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원래 그 지역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기호인데 자꾸 추상적인 얘기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여러 일들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지역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섞어가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적인 일들을 이 점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예들을 많이 들어보기로 하죠. 오늘은 이제 비괘입니다. 수지 비괘. 땅 위에 물이 있는 거죠. 수지 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수지 비괘. 이렇게 된 괘죠. 수지 비라고 부릅니다. 이 괘를. 수, 지, 괘 이름은 비입니다. 친하다는 뜻입니다. 비는. 괴 이름은 친한다. 물이, 이제, 땅 위에 물이 있다라고 하죠. 가장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관계로 얘기한다면, 땅에 물이 있는 것만큼 밀착된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주역의 팔괘라든지 이런 소속을, 이제 어떤 것에 근본했느냐를 보면은, 각각 하늘에 뿌리를 둔 것이 있고, 땅에 뿌리를 둔 것. 그러니까, 본호천자, 주역에, 본호천자는 친상하고, 본호지자는 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호천자 친상, 본호지자 친하. 본, 호.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뿌리를 둔 것은 위로 친하고, 위에 친하고, 땅에 뿌리를 둔 것은 아래로 친한다. 아래에 친한다. 이런 말이죠. 하늘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바람, 불. 그리고 땅에 뿌리를 둔건물 같은 거죠. 이런 것은 역시 땅에 뿌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땅에 뿌리를 둔 것은 땅에 뿌리를 둔 물이 땅에 이렇게 흐를 때 가장 접촉하기 틈이 없이 딱 밀착된 관계다. 그게 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는 친하다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비가 아주 친한 것을 여러 관계를 얘기합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친함, 서로 사람 사이의 친함, 나중에는 논어 같은 데서는 서로 편짜 가지고 친한 이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나쁜 친함을 또 비라고도 합니다. 아부하고 따르고 무리 짓는 것도 비라고 합니다. 논어에서는 이 비를 아주 좋지 않은 의미로 썼어요.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인은 비부주라는 말을 씁니다. 논어에는 부주입니다. 군자는 두루 사람을 사귄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사심 없이 공평하게 두루 사람을 사귀는데 소인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이해관계로 뭉쳐서 똘똘똘똘 뭉쳐 다닌다는 겁니다. 소인은 비부주예요. 자기 친한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편당을 짓는다는 겁니다. 무리를 져서. 그것도 비입니다. 군주하고 소인의 사귐에 중요하게 공자는 구별을 하지요. 또 요거하고 비슷한 말이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의불화라고 그랬습니다. 군자는 여러 사람과 조화를 하지만은 무리를 짓지는 않고 소인은 거꾸로 동의불화, 화와 동을 또 구별해요. 공자가 화와 화는 여러 사람과 두루 사귀어서 조화를 이루는 거고 동은 이익 집단, 말하자면 이익이 같은 사람끼리 뭉쳐서 편당을 짓는 거. 군자는 화하지만 동은 안 하고 거꾸로 소인은 동, 편당을 짓고 무리를 짓지만은 화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공정하게 참 두루 맺는 군자의 상과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 다니는 소인의 모습들을 공자는 또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이 비가 쓰이는데 이런 때는 친하기는 친한 건데 자기들 어떤 그 무리를 지어서 친한 것을 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때는 나쁘게 쓰이지만 비라는 것은 여러 의미의 친구 사이의 친함도 비일 것이요. 임금과 신하 사이의 친함도 비일 것이요. 하여튼 남녀 사이의 친함도 뭐 비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쭉 여러 가지 친함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괘의 이름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비는 일단 자기 혼자의 관계가 아니라 일을 추진하더라도 여럿이 함께하는 일이요. 도움을 받는 일이요. 또 도움을 주는 일이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괘의 이제 뜻을 쭉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비는 전반적으로
이 괴의 큰 뜻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일을 추진해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길한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길하다. 그래서 비길하고 나옵니다. 비는 길하다. 그리고 원서 원형정 무구입니다. 원서 원형정 무구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번역을 하겠습니다. 글자도 어려운 자가 많아서 또 실수할까 두렵기도 하고. 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근원을 살펴서 점을 쳐서 원형정, 저는 이것을 다산의 주석에 따라서 풀었습니다. 오래 갈 일을 시작한다. 오래 갈 일을 도모한다면은 시작한다면은 허물이 없다. 그리고 뒤에 괴사가 뭐라고 나면 불령방매 후부흉 하고 나옵니다. 편안치 않은 다음에서야 쫓아오게 된다. 편안치 않은 다음에 편안치 않고 뭔가 불안할 때 그리고 오게 되고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은 흉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령방매 후부흉 편안치 않아서 오게 되는데 뒤에 오는 사람은 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괴 전체로 봐서 또 여기에서 어떤 뜻이 나오냐면은 어떤 수단이 친하려고 할때 빨리 해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기왕이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가야 되고 뒤늦게 참여하면 흉한 괴입니다. 이 괴는 이 괴를 뽑았을 때 괴사로 봐서도 괴를 뽑았는데 전혀 효과 변화가 없이 그냥 피 그대로였다라면은 어떤 집단이나 어떤 모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으면 서둘러서 빨리 참여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점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살이에 친하다 어떤 사람과 친하느냐 어떤 사람